여러분들께서 차를 처음 받으시게 되면 운전석 포지션을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자세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부터 살펴보면 운전석 왼쪽 하단에 이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건데 옵션마다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건 시트를 이렇게 앞, 뒤, 위로, 아래로 기울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길게 돼 있는 건 앞, 뒤, 위, 아래 기울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로로 긴 조절 스위치 위에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는 이제 앞쪽 버튼이겠죠. 앞쪽이 이렇게 앞, 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누르게 되면 저기 지금 허벅지 받침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뒤로 누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전 자세가 좀 불편하다, 다리를 좀 받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에서 앞쪽으로, 여기 앉으셨을 때 앞쪽이겠죠. 왼손의 앞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뒤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버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충전하실 때 쉬실 수 있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되고요.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인 거죠. 다시 앞으로 길게 누르게 되면 시트가 세워집니다. 알아서 허벅지 받침대도 내려가고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등받이 각도 조절이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앞쪽, 차량의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등받이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뒤쪽으로 하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버튼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앞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이 시트에 이 등받이 부분이 차 오르면서 여러분들의 허리와 등 사이를 이렇게 메꿔주게 되고요. 이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등쪽 방향,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핸들 포지션을 맞출 수 있는 핸들 조절 레버가 있는데 전동식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식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핸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밀어졌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핸들을 조절하신 다음에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조금 힘줘서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운전석에 앉으셔서 포지션을 다 맞추셨을 텐데 우선은 사이드미러를 또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 왼쪽 밑으로 보시면 사이드미러를 맞출 수 있는 버튼들이 보입니다. 가장 앞쪽으로 있는 거는 사이드미러를 접는 버튼이고요. 한번 누르면 접히고 한번 누르면 펴집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데 이거는 거의 쓰실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왼쪽 오른쪽에 사이드미러를 어떤 방향을 조절할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R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방향을 조절할 거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L 왼쪽 사이드미러를 나는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쪽 버튼은 L 쪽에 이 버튼을 갖다 놓으신 다음에 화살표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들도 이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운전 하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키즈락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뒷자리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 가끔 이걸 누르고 뒤에 잘못하셨다가 문 못 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면 안에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갇히시면 손을 뻗어서 이걸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니까 누르시길 바래요. 핸들의 왼쪽 아랫부분을 보면 전조등 높이 조절하는 거랑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오톨드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헤드라이트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앞차에 너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항상 내려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0이 제일 높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거의 끄실 일이 없어요. 뭐 눈 속에 빠졌거나 진흙 속에 빠졌거나 할 때 눈이 많이 왔을 때만 잠깐 끄실 수는 있는데 평소에는 거의 건드릴 일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 2,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다시 닫을 때는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잠기는 소리가 나면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홀드 버튼인데 제 차에는 오토홀드를 기억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오토홀드를 켰다가 시동을 껐다 키면 오토홀드가 사라져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GV80 같은 경우는 시동을 껐다 켜도 오토홀드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실 때 한번 누르시면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여기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면 풀려요. 다음은 핸들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핸들을 딱 잡으셨을 때 이 왼쪽에는 음성 인식 버튼하고 모드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전화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화면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 보이시죠? 이 가운데 변하는 거. 크루즈 버튼, 크루즈를 켜고 끄고 혹은 도심에서 크루즈를 걸 수 있는 버튼. 크루즈 속도 조절 버튼, 여기 메뉴를 바꿀 수 있는 버튼하고 여기 조향 보조, 앞차 차간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대부분 이제 주행 보조 장치를 사용하실 때 그때 많이 건드리시는 버튼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노래를 들으신다거나 뭐 통화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많이 쓰시는 버튼이고요. 많이 보셨겠지만 이 왼쪽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에코, 노말, 스포츠. 길게 누르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노우 모드에 진입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스포츠, 에코, 노말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핸들 왼쪽 뒤로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라는 이 조절 장치와 전조등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는 기어 노브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와이퍼를 조절하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적응돼요. 여러분들 뭐 하루만 운전하시면 상당히 빨리 적응을 하실 거고 앞, 뒤만 유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끝에 레버를 잡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앞쪽으로 가주시면 D 드라이브가 들어간 거고요. 살짝 돌려주시면 N단 중립이고요. 그냥 쭉 돌려주시면 R단 후진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P를 눌러주시면 파킹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 모양이 있고 1, 2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모리 시트인데요. 메모리 시트 어떻게 저장하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트의 포지션을 설정을 하시고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번호에 저장이 됩니다. 2번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2번, 그럼 띵띵 소리와 함께 2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 버튼하고 공조 장치들, 그리고 시동 버튼. 그러니까 뭐 시동 버튼이라기보다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출발하실 때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시동을 끄실 때도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온도 조절이 터치예요. 이렇게 터치로 올리고 싶으실 때는 빨간색을 터치하시면 되고 온도를 내리고 싶으실 때는 이 파란색을 터치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워머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실 수도 있고요. 위로 올리시면 열선, 아래로 내리시면 통풍, 끄실 때는 이거, 그리고 핸들 열선은 여기서 터치해 주시면 되고 조수석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 위를 또 터치하시면 이 공조를 또 터치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양쪽 온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온리 버튼은 뭐냐, 운전석 빼고 나머지는 다 끄는 거예요. 연료 효율, 이 전기 효율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이 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혹은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꺼져요. 그리고 전석 열선 통풍, 요것도 터치를 하실 수 있고 후석 열선도 따로 터치해서 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 버튼인데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를 오토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르실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이거는 오토로 하지 않으실 때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다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방에 성에 제거 장치고, 이거는 빗유리 열선하고 사이드 미러 열선을 이걸로 한 번에 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기, 내기.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맵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요. 내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비 메뉴들이 나와요. 이렇게 미디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미디어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즐겨찾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즐겨찾기에 어떤 메뉴를 갖다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튠 버튼은 처음에 저는 차를 받을 때 이게 지도의 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 가까이 볼 수 있고 위로 올리시면 지도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건 주차 버튼. 짧게 누르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재생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60도 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다만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조합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탑 후방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후방 탑뷰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 후방 측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시다, 뭐 연석이 불안하다, 혹은 주차할 때 불안하다고 하실 때 상황에 맞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2. 전원 버튼 꾹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다시 한 2, 3초 정도 누르면 켜집니다. 볼륨은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옆으로 돌리시면, 조수석 쪽으로 돌리시면 볼륨이 늘어나고 운전석 쪽으로 돌리시면 볼륨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바꾼다든지 어떤 뭐 차량에 대한 모든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홈 버튼을 들어가게 돼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금 내 차의 뭐 전력량을 좀 알고 싶다,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EV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를 껐을 때 현재 203km를 갈 수 있고요, 키면 188km 갈 수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밑에 전기 사용 V2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방전 제한, V2L 설정 시에 최소 충전량만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40%로 설정을 해두셨다라고 하면 차량 배터리가 40% 될 때까지만 V2L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말하시지만 V2L을 쓰면 뭐 배터리 아작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설정해두고 사용을 하시면 그 사용량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메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좌석 메모리 시트입니다. 이 차량 풀옵션이기 때문에 앞좌석 1열,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도 모두 다 메모리 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모드 1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그 모드로 다 같이 이동이 되고요. 모드 2도 모드 3도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폴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빌트인 캠 메뉴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한 설정은 다 여기서 하실 거예요.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시겠죠. 이걸 눌러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차량에 대한 설정 대부분 다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다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주행 편의, 속도 제한, 뭐 경고 시점이나 경고 음량 같은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학습해서 이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을 할 때 그때 이제 반영해서 해주는 겁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뭐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해주셔도 큰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주행 편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속도 제한,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속도 제한 보조, 뭐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km 도로를 12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줄여주는 거죠. 차가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저는 경고 정도는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시점도 보통이 좋고요. 경고 음량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운전자 주의 경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전방 안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제어해서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경고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경고만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해야 되나? 여튼 저는 제 차는 충돌 경고만 해놓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경우를 옛날에 블랙박스 무슨 프로그램에서 봐가지고 충돌 경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로 안전 같은 경우는 끄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탈 경고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후측방 안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주행하실 때 차선을 바꾸신다고 할 때 이렇게 차량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위험하다라고 하면 차량이 알아서 다시 제 차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 안전, 여러분들이 주차하실 때 뒤로 너무 세게 가신다거나 장애물이 있다거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지 못하셨을 때 차량이 알아서 세워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뒤로 빠질 때 후측방에서 뭐가 오면 차량이 알아서 경고도 해주고, 혹시라도 가까워지게 되면 부딪힐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차량이 알아서 세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 공조 에코 모드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환경차, 회생제동 강도, 뭐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 충전 음성 뭐 이런 것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시트 포지션을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맞게 설정을 해 두셨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들은 여러분들의 시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영상 조정을 눌러주시면 높이와 회전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밝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이렇게 이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에는 어떤 테마로 할 거냐, 뭐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제일 뭐 많이 하시겠죠. 평균 연비 표시, 표시 정보 보시면 뭐 다양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긴 해요. 그다음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워셔액 연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워셔액 뿌리게 되면 차량이 자동으로 내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워셔액에 알코올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미리 해주는 거고요. 외부 공기 유입 방지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외부 공기가 좋지 않다라고 되면 차단해가지고
주시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터널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 자동으로 창문이 다 올라가고요. 공조 모드가 내기로 바뀌어요. 켜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시트, 스마트 열선 통풍.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켜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온도에 맞춰서 통풍을 껐다 켰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 방법으로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그냥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차량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하차 편의. 시트 앞뒤로 이동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좀 길게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인데 라이트에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색상 누르면 뭐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뭐 보라색도 이쁘고 파란색도 이쁘고 여튼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 과속 안내 연동, 드라이브 모드 연동 뭐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네요. 과속 안내 연동은 여러분들이 과속하고 있으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여러분들이 설정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이 변경이 돼요. 그 다음 원터치 깜빡이는 저는 웬만하면 5회로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깔짝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시킬 때 몇 회를 깜빡일 거냐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동 잠금, 뭐 주행할 때 자동 잠금이 되고 단위 이동할 때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잠금 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피단 이동할 때로 저는 항상 해놓거든요. 저는 대부분 혼자 차를 타고 다니지만 뒷자리에 있는 짐을 꺼낸다거나 할 때 다시 운전석을 열어 가지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런 거는 차량을 세우고 하죠. 그래서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주는 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뭐 디지털 키는 제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차가 아니라서. 편의는 후석 승객 알림,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는데 표지선도 끌 수가 있네요. 무선 충전 시스템 원하지 않으시면 꺼주셔도 되고요. 후석 승객 알림도 뒷자리에 뭐 사람 크게 안 탄다 그러면 꺼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하면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이 옛날의 센터 콘솔, 이게 앞뒤로 14cm까지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스위치는 수동이고요.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이걸 이렇게 잡으시면 이거를 들어 올리시고 뒤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4cm가 이동이 되고요. 다시 이 수동 레버를 들어 올리시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다시 14cm가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중간에 놓으면 또 걸려요. 아예 앞뒤로 최고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쯤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걸리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앞으로 오고 싶다. 떼주시고 하면 딱 그 자리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무선 충전이 시작됐다 라고 이쪽에 불이 켜지고요. 옆에도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에는 USB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똑같이 그냥 누르고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인 스위치인데요. 뒤로 꾹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조수석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이렇게 됩니다. 대신 뒷공간이 좀 충분한지 보고 하셔야 돼요. 뒷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뒷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워크인 디바이스 가장 위에 버튼을 앞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또 앞으로 오고요. 이 두 번째는 조수석 뒤에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누르시고 계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뒤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버튼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뒤로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활용하실 텐데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꼽는 겁니다. 이쪽으로 카드를 이렇게. 그리고 금액 확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또 자, 이것만 누르시면 앞쪽 등만 켜지고 자, 폴딩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레버 있죠. 뒤에 2열 레버를 올리시면 이렇게 올리시면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시면서 이렇게 시트를 들어주시면 다시 펴져요. 자,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뒷좌석 트렁크에서 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2열은 다 폴딩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위에 가림막도 다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골프백은 이제 제 지인이 아젠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제가 광고비를 받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5개를 일단 받았고요. 다시 돌려줘야 되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골프백은 후드랑 어깨끈까지 해서
3.9kg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골프 가방들의 좀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해서 디자인 특허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요새 이 대리석 디자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가구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인기 많은 패턴인데 골프백에서는 특허를 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보면은 해당 공식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어볼게요. 둘, 이렇게 세 개까지는 세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으신다고 하면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고도 위에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쪽까지 쌓으면 여섯 개, 한 여덟 개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덟 개까지 실으실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는 넉넉하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동 선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열선, 2단계로 작동하는 열선,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 뒷좌석에도 전동으로 시트를 앞뒤로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수동이에요, 수동. 오늘은 이렇게 아이오닉 5 버튼 설명 영상을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하면서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요. 차량 받으시게 되면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